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단 말이에요. 과연 행복할까? 근데 이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술? 응, 알코올. 알코올을 겁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청순하시고 예의범절이 바른데 술만 먹었다면은 팔색주로 바뀌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씨 무속입니다. 아, 자, 맨날 하는 건데도 맨날 까먹어. 카메라가 무섭긴 무서워. 아유, 그런데 또 우리 피디님 뭐 갖고 또 아유, 아유, 또 이거는 막말 내기면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되신 분인 것 같아. 아, 그래요? 네. 자, 그럼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, 선생님? 네. 여성분이시고요. 네. 프로필상 생년월일입니다. 1982년. 아이고, 신이나 봤지. 이거는 완전히 그 누가 보면 정말로 누가 보면 미쳤구나. 너 정말 미쳤구나.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나라고.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단 말이에요. 과연 행복할까? 근데 이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술? 응, 알코올. 알코올을 겁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청순하시고 예의범절이 바른데 술만 먹었다면은 팔색조로 바뀌는 것 같아요. 팔색조. 꼴이 999개 달린 여우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참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볼 점은 82년생이다. 임술 5년 전에. 5년 4년 이쪽 저쪽으로 아마 욕 배터지게 먹었을걸요. 욕 아주 배터지게 먹었을걸요. 임술생의 3월이면. 작년에도 욕 배터지게 먹었을 것이고 이분 근데 결혼했어요. 나이가 82년이면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. 현재. 이분 불화설 안 나왔어요? 불화설은 좀 많으신 분입니다, 선생님.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같이 산다기도 너는 너고 나는 난 것 같아.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. 어. 있어봤자 뭐 그 무늬만 아우 승재 좋겠네. 이분의 대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. 응, 이분의 같이 옆에 있는 승질 막말로 얘기해서 욕하면 죄송하지만 승질 못 갔네. 그것도 또라이네. 그 또한 또라이냐. 그 사람도 이름남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름남 사람이거든 사실상. 그런데 동주국계에서 뭔 난리래요.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. 내가 막말로 말씀을 말한다면 이 82년생 보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. 가정 파괴범. 가정 파괴범. 어. 아니 왜 잔잔한 호수에다 돌멩이 던져가지고.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거. 사람의 인륜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목을 한때는 지 흔들었던 여잔데 아니 왜 이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옥속에 가둬놨대? 감옥에 가둬놨대? 인생 좆됐네. 조만간 알코올 중독 걸렸다고 안 나올까? 그러면은 이분의 말로는 편하지는 못하시겠네요, 선생님. 이 양반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보면 되게 청순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밝은 이미지가 있는데요. 이분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본다고 보면은 아 보통 아니에요, 이 양반. 촉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어떤 부분도 그렇고 이 양반이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아마 이분이 나오는 드라마나 이분이 나왔던 영화는 아마 다 떴을 거예요. 이분이 나왔던 다 떴을 거예요. 그러니까 광기가 어린 연기를 하셨다 그래요. 네. 광기가 어린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없을 때는 청순하고도 가련한 이미지인데 저 조명빨이 비치고 이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면 그 순간의 끼가 100%가 아니라 10%의 기운을 발휘해서 누가 봐도 빛나는 연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여져요. 이분 연예인이라면. 그런데
정신세계가 너무 피팍해졌다. 그래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셨어. 그래서 만인들이 욕 아닌 욕을 겁나게 쳐드셨을 겁니다. 근데 내가 왜 자꾸만 이 얘기가 조만간에 이렇게 되지 않나? 아까 이렇게 뽑은 걸로 봐서는 조만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